그리고 이제 그 결혼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보베드림. 야, 이건 진짜 골 때리더라고요. 보셨어요? 결혼 앞두고 조상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응. 여기 있잖아. 여기 다 올라왔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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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앞두고 조상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건데 저도 이제 그 다른 데서 이걸 접한 거예요. 뭐 쇼츠를 보는데 갑자기 무슨 남자가 조그맣게 속삭이면서 오빠 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게? 그랬는데 이거 지금 엄청 핫하다고 보배 올라온 거라 그래가지고 직접 찾아봤죠. 남자친구? 누구야, 남자친구야? 일단 옷 벗어. 그리고 나 줘. 그런 거 같은데? 그죠? 예. 그러고 이제 전화가 끊긴 건데, 이제 뭔 내용이냐?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많이 잘 퍼져갖고 다들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다 아시죠? 이거. 뭔 일인지. 다 알죠? 몰라요? 모르는 사람? 몰라? 아이고, 그럼 제가 좀 간단하게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년 만난 애인, 각별한 사이, 결혼할 사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남성인데요. 2주 뒤면은 상견례 식으로 집안의 부모님들끼리 만나 뵙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제 결혼으로 가는 그 문턱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시간이 많이 없어져서 휴일 생기면 여자친구랑 보내면서 친구들과 보낼 시간이 많이 없었어서 이번 휴일에는 친구들이랑 드라이브를 가면서 그러니까 매 주마다 여친을 만났는데 친구들이랑 조금 소홀해진 것 같아갖고 이번에는 여자친구랑 좀 떨어져 있으면서 친구들이랑 드라이브를 갔다.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여자친구한테 자기는 뭐할 거야? 나 그냥 동생이랑 같이 강남에서 그냥 뭐 술이나 한잔 하려고. 아, 그래? 이렇게 했대. 그리고 이제 그 처제죠, 처제? 처제한테 좀 점수도 좀 따고 싶고 그래가지고 처제한테 이렇게 뭐 얼마 안 되지만 현금을 보냈대. 처제랑 재밌게 놀라고 처제한테 보낸 게 아니라잉.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맛있게 밥 먹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줬다는 거야 돈을. 근데 이제 5시 반쯤부터 저녁까지 계속 1차 2차 3차 4차를 가는데 뭐 여자들이야 이쁜 장소 이쁜 음식 좋아하니까 여러 곳을 다니는구나. 근데 좀 술을 좀 많이 먹네 오늘따라.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잘 놀고 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오는 거래.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러 갈까 했는데 대답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답답해가지고 새벽에 2시 42분에 전화를 했는데 아직도 놀고 있다고. 근데 전화기 넘어가 좀 조용한데 그러던 와중에 남자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더래. 누구야? 남자친구야? 일단 옷을 벗어. 옷을 벗어서 낮춰.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로서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뭐지? 이 소리가 뭐지? 다시 이제 녹음돼갖고 녹음된 걸 이제 다시 들어본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갤럭시가 좋은 것 같아.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꼭 이제 음침하고 음흉한 악취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통화했을 때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었지? 다시 상기시키거나 뭔가 다른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면은 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절차가 또 있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런 통화 자동 녹음을 해놨더래. 근데 그래서
들었는데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비 처제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는데 모르는 남자랑 술자리에 사진 찍고 하트하고 사진 찍었대.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일이 벌어졌구나. 이거 무슨 사단이 났구나.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10번 넘게 물어봤대. 이 상황을 제대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을 해라. 그러지 못하면 나 너네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거 보내고 정리하겠다고 결혼 쪽으로 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파토 내겠다. 근데 이제 자기를 바보 취급하더래. 아이 무슨 소리야. 그런 적 없어. 뭐 잘못 들었나 보지. 근데 그 너무 화가 났는데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모습에 너무 참을 수가 없더래. 그래갖고 이제 30분 뒤에 경우 없고 무례할 수 있지만 이제 끝을 낼 생각으로 너무 빼박이니까 장인어른 댁에 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갖고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두 딸로 인해서 이거 이 관계가 끝난 거예요.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남자는 예비 처제 인스타그램에 나왔던 그 사진 찍힌 남자는 지인이래. 지인이었고 합석해서 술자리 갔고 처제랑 여자친구랑 각각 나눠져서 술 한잔 하러 간 것이었다고 실토했다고. 결혼 준비를 앞둔 친언니를 데리고 강남에서 남자들이랑 합석해서 술 한잔 하면서 놀았다 이거야. 근데 그 남자 목소리가 저 수화기 너머로 들린 것도 불쾌한데 거기다가 그 내용이 일단 옷을 벗었잖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남자친구는 같이 있더라고 옆에서. 남자친구야? 옷 벗어. 라는 음성 녹음 들리시죠? 예. 이렇게 해서 자기 이제 감정에 대해서 카톡을 보냈어. 그리고 감사함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 감사함이랑 다르게 어쨌건 두 딸들이 나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예비 처제한테 이제 그 카톡을 보냈어.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있네. 언니랑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진심이에요. 갑자기 이제 예비 처제가 급발진하는 거야. 되려 적반하장으로. 정말 억울하냐? 황당하다. 한번 해보자는 거냐? 저 선명한 남자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인터넷 어디서 올려올 건데요? 보배드림? 저도 언니 취해서 진짜 개빡쳐서 지랄하고 이끌고 온 거지만 양심적으로 이상한 짓 한 거 1도 없습니다. 형부도 부모님도 심지어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인 건 아시나요? 너무하시는 건 오빠예요. 어른이라면 좀 참는 법도 배우세요. 진짜 우리 엄마 오늘 생일이에요. 적당히만 해야지. 이제 술 좀 먹어서 인사불성 된 것도 좀 있고 뭐 그러겠지. 100번 양보해서. 엄마 생일이 왜 나온지 모르겠고 교회로도 보내볼까요? 이랬는데 결혼하지 마세요. 극구 말릴게요. 오빠 같은 사람이랑 하는 거 우리 가족도 싫어요. 이렇게 했다가 보톡 걸었다가 취소 걸고 보톡 걸었다 취소 걸고 계속 이렇게 하더래. 엄마 생일인데 이제 좋은 기념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나중에 배로 당하세요. 다신 엮이지 말길 바래요. 그 감사하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하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참아야 되나 싶다. 네가 나를 더 자극시키는 바람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연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철 좀 들어라. 보내봤자 뭐 넷상 모임이겠노. 주접 좀 적당히 떨고. 왜 나를 약올리냐. 내가 진짜 또라이가 뭔지 보여주겠다.
형 보고 가족 같아서 마지막까지 내가 말로 잘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나를 협박해? 오빠는 진짜 내가 형부로 생각했다. 근데 똑같은 한남이라. 부모를 건드렸다고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이제 격양된 대화를 하죠. 남자랑 뭘 놀아? 아니니까 이 지랄 하는 거지. 내가 떳떳하니까 내가 이렇게 격하게 나가는 것이다. 알고 보니까 이 예비 처제라는 사람이 유튜버였는데 아주 학고 유튜버였나 봐. 그래서 구독자 수도 많지도 않고 그냥 그중에 이제 한 명이랑 우연찮게 술자리에서 만나가지고 구독자랑 사진 찍어준 거밖에 없다. 욕을 하네. 한남자 산남 새끼. 운동도 존나 안 해서 배 존나 나온 한남 새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피트니스 쪽 유튜버라고 하더라고. 이 분이. 나도 찾아보진 않았어. 굳이 뭐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갖고. 그리고 이제 뭐 처가댁 다 조청내고 양쪽 집안 다개 지랄 내놨다. 너가 그니까 뭐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싸닥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깬 거지 내잘내내내탓 아니야 뭐 이러면서 꺼져 제발 우리 집안에 네 같은 병신 쓰레기 새끼 안 들어와서 다행이다 평생 한남처럼 커뮤니티에 고민글 올리면서 네 지지해주는 한남 오타쿠들만 의지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네 여자가.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신상도 털렸다 그러는데 난뭐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어. 누군지 얼굴 뭐 궁금하지도 않고 아무튼 뭐 이래가지고 35살에 결혼 다시 성사했으면 좋겠다. 그 전까지 독거노총각 유지 잘하고 그 정도 피의식이랄까 가스라이팅 잘하면서 순진한 여자 잘 꼬셔서 제발 결혼하세요. 대신 우런니는 제외 이러면서 서로 엄청 이제 감정적으로 격양돼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했네. 이 이후로 뭐 진행된 거 없죠. 내가 이거 이후로는 못 봐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저 남자분 입장이 너무 착잡할 것 같아. 이게 이제 원본이야. 조회수는 20만 건이 넘어갔고. 신상 털리고 유튜브 댓글도 다 닫았다고? 녹음본이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일 커지니까 울면서 전화해서 횡설수설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뭐, 그, 사과를 한 거야? 뭐야? 이 편이 있네. 정말 조상님께서 도왔다고 생각해라. 설령 감정호소나 예쩡방망이의 본능에 절대 흔들리지 말길 바란다. 예쩡방망이라는 건 이제 뭐그 남성의 그 남성 좀 남성 호르몬? 뭐 성욕?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저기 어떻게 길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목소리냐? 아, 이거에 대한 해명이 또 있었어?
길 돌아다니는 사람 목소리 중에 하나라고. 위에 당신 언니는 택시 안에서 코트 벗으라는 말이었다는데 어떻게 해서? 코트 벗으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아까 그러니까 저거에 대한 해명이 저 녹음본에 대한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에 대한 해명이 그냥 나오네. 확실한 해명이 없었다는 거잖아, 그지? 정확한 듣기 평가 알려줌. 누구야? 남자친구야? 그럼 옷을 벗어 놔줘 이제. 창피한데? 옷을 놔줘 이제. 우리 불 끄고 놀이하자. 나 화장실. 어? 창피한 데 하네. 아, 창피한 데가 있네. 야, 진짜 너무 충격 먹을 것 같은데? 여자 못 만날 것 같은데? 이 아저씨? 아, 해명이 또 있구나, 여기에. 나 이거까지 못 봤다. 네.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엄청 횡설수설하네. 기분 좋게 술 먹고 늦게까지 놀다 들어오라고 한 건데, 이렇게까지 저 화내게 만들어야 돼요? 때린다잉. 골 때려요. 지난 시간 동안 많이 사랑한 감정이 그래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쉽지 않았다고. 좀 어벙하고 바보 같고 좀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겠다. 되려 적반하장으로 세게 나와버리면은 좀 찝찝하긴 한데.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한테 알리길 잘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처제가 나한테 그랬다. 결혼 상대 의심해서 의심병 말기, 의심병 환자 말기 한남의 일상. 아, 이분이 이제 그 처제분이고. 그래서 이 사진에 나온 이 남자의 인스타그램을 살펴봤는데 동일한 조명과 옷 그리고 춥지 않을 만큼 뜨거웠다. 인천에서 강남까지 가가지고 여자친구랑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행복했는데 인생을 앞으로 같이 할 예비 신부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텨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암울하다. 처제의 주장은 인스타 팔로워 1500명, 유튜브 구독자 300명도 안 되는 본인이 강남 길거리에서 본인 구독자를 만나 술 한잔 하다가 인증샷을 올린 것 뿐인데 오해하고 망상해서 생긴 일이라고. 그럼 통화 내용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이 전혀 없네?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 내용은 당신이 댓글을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번 이렇게 가정해봅시다. 글쓴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결혼을 했어요. 애도 잘 낳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젖먹이 갓난애기가 있는데도 처제라는 것이 언니를 데리고 주말마다 한 번씩 나가요.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알고 보니 나갈 때마다 남자랑 술 처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새벽 3, 4시에 겨들어와요. 다음날엔 숙취로 애도 안 보고 집안일도 안 해요. 글쓴이는 이 결혼을 후회하며 하늘에 빌었어요. 이 결혼 제발 한 번만 물려달라고. 눈 떠보니 결혼 직전에 모르고 넘어갔던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돌아온 거예요. 하늘이 주신 제2의 인생 누구보다도 멋지게 살아가 봅시다 우리. 근데 이거는 솔직히 위로가 안 돼요. 잘 걸렀다라는 건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당사자는 엄청난 아니야 이거 우리 제3자가 봤을 때 우리의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엔딩이지 이 당사자는 아직도 충격과 거기에서 이 트라우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거야. 당사자는 이 사실 이 말로 뭐 위로가 안 될 거야. 위로하려고 한 얘기긴 하지만 걸렀다는 생각. 근데 당사자는 막상 걸렀다는 생각보다도 그냥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을 거야. 아마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고 그 저 남자 인스타에 춥지 않을 만큼 뜨거웠다. 여러 어떤 의미심장한 이야기네. 야. 조상님이 도왔네. 기집 애들 저렇게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건 국룰이다. 혼자 좀 뒤져라.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거.
동생만 아니었으면 조용하게 서로 합의 본 건데 아쉽네. 여러 생각이 드네.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은데?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 아유. 조상님이 도와줬다.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서 오히려 조화가 안 돼.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나는. 너무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완전 운명의 상대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내가 몰랐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골 때린다, 골 때려. 저 클레년한테 하루 성에 오픈 알파메일남이 제일 부럽노. 여기서 이제 이 남자가 등판하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통화 녹음상에 누구야? 남자친구야? 라고 물어본 것도 이 사람이 그 누구야? 남자친구야라고 물어본 것도 이 사람도 뭐 사실 정상이 아니네. 그지? 도덕적으로 많이 결여된 건 사실이지. 남친이 있건 없건 뭐 둘이 상호간에 뭐 저기 합의를 했으니까 상관없다라는 마인드라면은 진짜 못된 거지. 코트야 진짜 저런 일에 관심 있냐? 일반인이 바람난 거 리얼 노관심인데 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뭔가 좀 너무 생생하잖아. 내가 이거를 좀 일반인 일인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뭔가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잖아. 이게 나 이 내용 때문에 나도 이걸 찾아본 거거든 사실. 나였으면 바로 방송 켜고 정치 때리고 알락 핸들어 던져줬다고. 그런 가정을 하는 너의 뇌도 좀 내가 뭐 이상해 보인다. 고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가. 저걸 나한테 대입시키는 것조차도 너무 거부감 느껴져. 온 누나가 저러고 다니면 대가리에 고속도로 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저게 이제 뭐 어제 난리가 난 거지. 나도 저거 보고 나서 와 진짜 저 남자분은 앞으로 어떻게 여자를 만날까.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빠져나온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할 것 같아. 왜냐면은 뭐 카톡 우리가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현장 자체가 자기 여자친구 목소리로 부끄러운데 라고 하잖아. 그게 너무 싫은 거지. 다른 어떤 남성에게 뭐 좀 그런 순한 양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그거를 그 상상해봐. 얼마나 좀, 그, 좀 충격적이겠어. 그 자책하기도 해. 남자나 여자나 내가 너무 못나서 그랬나 보다. 내가 좀더 괜찮은 사람이었으면은 그 나만 보고 그렇게 했겠지라고 막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 사람 잘못이 아니지. 좀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이제 저런 일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옛정 방망이는 잊어라. 제2의 인생을 살아라. 근데 남친 있는 여자를 건든 여자가 욕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저 사람도 뭐, 잘한 건 아니죠. 예, 저 사람도 잘한 건 아닌데, 여러모로 좀 안타깝다는 거죠, 제 말은. 그 잘못의 무게를 둔다라는 것이 저 알파메일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 사실, 저 남자는 생판 남이기 때문에 같은 남자로서의 어떤 그 동질감, 같은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유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야, 저기, 그, 뭐, 술만 먹지, 우리 뭐, 이렇게 하는 건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결혼할 거라며, 재밌게 술 먹고 남자친구한테 잘 들어가. 이렇게 도덕적인 관념이 박힌 남자가 뭐 있겠냐고. 성결정권은 여자한테 있다면서 여자가 더 죄가 크다고 개소리한 애도 있다고. 아니 뭐 여자도 잘못했고 남자도 잘못한 것 같아. 그냥 저남 나는 이제 저그저 사람이 저 당사자, 저 피해자가 너무 불쌍해. 예, 너무 불쌍해서 그런 거지. 그래, 아니 뭐 이거 이일 가지고 내가 뭐 한국 여자 욕을 했어, 뭘 했어,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아니 66님이 지금 뭐좀 뭔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거슬리는 거야? 66님이 뭐라 그랬는데 내가 채팅 모아보기를 한번 볼게. 아니 우리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가타부타 얘기할 그게 아니잖아. 그렇게 막그 분열할 만한 그런 건가 싶은데. 남자들이 바람피는 게더 많은데 여자가 바람키면 죽을 년 만드는지 모르겠음. 내 말이 틀림? 여자만 죽일 년을 만듦. 아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저 남자분이 불쌍하잖아. 여자한테 걸레라고 하는 거는 좀 쳐냈으면 좋겠다.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개인의 자유라고. 아 바람피는 게 개인의 자유라는 거야? 바람피는 게 이제 개인의 선 결정권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안 걸려야지. 만약에 그런 선택을 했다면 절대로 걸려선 안 되는 건데. 걸렸잖아. 걸리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답이 없는 건데. 남친 있는 여자를 건든 남자도 욕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도 잘못했지. 얘기했잖아. 잘못했다고. 저 남자도 그 남자친구야?라고 물어보고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를 건든 거에 대한 것은 이제 잘못한 거지. 도덕적으로 잘못됐지. 너무 이제 뭔가 지금 저 66님은 약간 우리가 너무 이제 저 여자들이 문제다. 저 처제도 문제고 저 바람핀 여자도 문제다. 뭐 너무 여자 문제처럼 몰아가는 게좀 마음에 안 들었었나 보네.
근데 이게 역으로 남자가 뭐 그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뭐 여자가 상처받고 그랬어도 남자가 잘못했다고 하지. 우리가 뭐 남성 우월주의자들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 해석을 저마다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남녀 그걸로 가져가는 것 같아. 그냥 순수 잘못을 따지는 거야. 순수 도덕적인 관념으로 갖다가 따지는 거야, 이거는. 이 일을 여자가 했건 남자가 했건 아주 잘못한 거지. 아우, 저거 진짜 엄청난 트라우마 속에 살거 아니야. 자기가 사귀었던 3년 동안 사귀고 진짜 의지했고 결혼까지도 생각했던 사람인데 세상에 거기다가 남자친구야? 옷 벗어. 일단 옷을 놔줘. 부끄러운데. 이게 너무 그 뇌리에서 잊혀지지 원래 않는 사람은 거지. 정상인이라면 주인 있는 물건은 절대 안 누가 건드는 게 위로를 해주겠어? 기본적인 건데 남녀조장 갈등하는 66번 누가 연인은 위로를 진짜 해주겠어? 병원 가야 누가? 된다. 누가 위로를 해줄 수 있겠어? 너무 안 좋게 빠지면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좀 운이 없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조금 나중에 좀 초연해지고 차분해지는 때가 되면 또 나중에 또 연애도 하고 그러시겠지. 지금으로선 너무 짠하다. 처제라는 저 사람의 말버릇도 그렇고 뭐 현실에서 쓰기 좀 힘든 말이잖아. 힘든 말투잖아. 한남의 뭐 절규 뭐 이러면서 그 커뮤니티 말투잖아, 저게. 솔직해 지자. 윤태현 지금 가식이다. 내가 가식이라고? 여자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뭔가 여자에 대한 평균치에 대한 그 사상마저 이렇게 되냐고?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뭐 저런 거 보고 뭐 한여 걸렀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 뭐 저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나도 때로는 내 연애가 때로는 나빴지만 그 악역을 내가 한 적도 있었고 상대방이 나쁜 경우도 있었고 여러 연애를 해보니까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 이제 그건 이제 여러 사람을 경험해보고 내가 느끼는 거는 이제 좀더어 이제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말자. 뭐 이런 게 나는 좀 이제 많이 각인이 됐지. 나는 지금 그래. 사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나는 해. 그런 것 같아. 조금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생기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면. 아, 나는 가식적으로 얘기 안 했어. 난내 생각을 얘기한 거고. 아무튼 좀 넘어갑시다. 일반인이 겪은 이야기인데 통화 녹음본 때문에 엄청 자극적으로 변질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빠져나옵시다. 초등학교 5학년, 이제 머리 만지는 유튜버 찾아와가지고 머리 잘라달라고. 머리를 하는. 근데 이제 촬영을 이렇게 그 허락 받고 이렇게 참여해준 거잖아. 머리를 되게 잘 자르시네. 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초등학생 같지가 않다, 근데. 뭔가 좀 약간 좀, 화장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하니까, 되게, 야, 잘 어울리네. 근데 뭐 어린이 컷이라는 게 어딨겠어. 댓글, 아니, 51개 달렸네? 아니, 내가 올린 자료인데 이렇게나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조회수가 4천이라고? 내가 이런 걸잘 선별하는 감이 있나 봐. 나는 되게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그 변화가 있어가지고 사실 나는 내가 퍼왔거든. 근데 이렇게 나뭐
댓글을 많이 달았네. 이러면 이제 업로더로서 좀 보람이 있네. 오케이. 이것도 있다. 이것도 내가 올렸는데 정숙이 이제 그 직원이 그 정숙이 이제 점검하는 그 직원이 이제 방문 서비스 하잖아. 필터도 갈고 뭐 하고. 근데 이제 그 집에 이제 그 IPTV 그걸로 이제 봤는데 이 사람이 일하면서 똥꼬를 닦았대. 바지에다가 이제 그 물티슈 넣어가지고 그 똥꼬를 닦았다. 그래가지고 아이 아저씨 왜 남의 집에 와가지고 정수기만 봐주시면 되지 똥꼬를 닦으세요? 이랬더니 아 이게 아니고 저기 등에 물이 묻어가지고 등 닦은 거예요. 아니 나 너무 역겹고 이게 어떻게 등이에요 아저씨 똥꼬죠. 너무 역겹고 더럽고 해서 저는 이거 안 쓰고 싶어요. 저는 예, 뉴스에 제보해가지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내가 다 처리할 거예요. 예, 해지해주세요. 저기 오신 분이 그 관리하시는 분이 똥꼬 닦았어요. 예. 근데 그 똥꼬 닦은 거로 정수기도 닦았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게 쓰겠어요. 이제 상담원한테 전화를 한 거지. 그럼 상담원이 아 저희 내부 규정상 그거는 이제 해지 정당한 해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안 해주실 거면 전 뉴스에 제보할 거예요. 저 이제 뉴스에 제보해 버린 거야. 그치 그 정수기 업체도 어떻게 그 클리너 분이라 그래야 되나? 뭐 관리해 주시는 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파트너? 뭐라 그러죠? 정수기 관리해 주시는 분을 뭐라고 부르던데? 코디라고 하던가? 코디요. 코디 분이 그러니까 그 정수기 회사 내부 규정에도 정수기 코디는 고객의 집에 가서 똥꼬를 닦아서는 안 된다. 항문을 닦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뭐 매뉴얼대로 절차를 해야 되는 그 상담원 입장에서도 아 그러셨어요 고객님. 아이고 해지해드릴게요. 예, 위약금 없이 해지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 힘들지. 그 똥꼬를 닦는다는 게 그 행위가 그리고 또 그 닦은 걸로 그 사람의 똥꼬에는 그 대장균이 있어요. 좀 더러운 거죠. 더러운 부위 중에 하나인데 그 대장균이 묻은 걸로 이제 저 정수기를 또 닦았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비위생적이고 예, 좀 정신적으로도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거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아무리 닦는다 그래도 그 장면을 본 사람으로서는 예. 그러니까요. 예. 이상한 사람이네. 더러워서 못 쓰겠다. 해지하겠다. 위약금 없이 해지는 어렵다. 그럼 인터넷 뉴스고 알리겠다. 예외 조항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 근데 안 해줬나 보네. 그 자리에서 해지를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저 물티슈 갖다가 엉덩이 쪽에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똥꼬를 쓱 닦았나 봐요. 예, 그걸로 이제 정수기도 닦고 그러니까 쓰고 싶지 않겠죠. 나라 그래도 난리 노발대발 할 것 같긴 해. 예, 집에다 IPTV 하나씩 달아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진짜. 이런 것도 포착해갖고 알 수 있잖아. 여자들이 생각하는 부담스러운 남자 유형. 부담스러운 남자의 특징인데요. 운동하는 거 자랑하는 남자요. 인스타 보여주면서 몇 들었는지 볼래. 음식 먹을 때 혀가 먼저 나가는. 가방 들어주려고 하는 거.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있다가 그러니까 커플들 봤을 때 여자가 건배고 있는 남자들 보면 별로더라고요. 눈치 없이 플러팅을 던지는 사람? 안 치는데 스트 갑자기 계속 하는 거 좀 인스타 막 올렸는데 네. 어디네? 네 거긴데? 약간 그런 혼자 남자친구인 것처럼 하는 거? 자기 TMI 너무 많이 말하는 거 블로그에 감성글 쓰는 거 가오가 너무 지루해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아 왔어 저기? 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치 사람이 근데 또 뭐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야. 누구한테는 이 행동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남자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되게 허세 같고 가오 잡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어떻게 좀 행동을 그 사람을 잘 파악하고 행동을 잘 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런 걸 보면서 뭐 여혐을 하는 그런 채팅을 치는 거는 그 되게 못난 거야. 저마다 다 뭐 바라는 이상형이 있고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 채팅에서 굳이 뭐 저런 걸 가지고 아 참 까다롭게도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되죠. 예. 아니 가방 들어주는 게 싫을 수도 있지. 사람이 좋고 싫은 데 있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유 없이 싫을 수도 있고 생긴 게 싫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지 뭐. 그걸 싫어하는 것 같다고 뭐라 그러면 안 되지. 아예 안 그래요? 뭐야, 뭔 내용이야? 뭔 내용이야? 신고받아서 경찰이 임의로 그 수색을 했다. 아니 근데 좀 뭔가 상황이 그래 보이면은 신고를 받았으면 출동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뭐 그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으면은 정확하게 경찰이 알아봐야 되는 건 사실 아니야?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강압적으로 뭐 수사를 했다 죄가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읽어보자. 알았어 읽을게. 여자친구랑 집에서 간지럼피면서 장난쳤대. 소리가 좀 밖에 이제 이상하게 새나가가지고 뭐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한 거지. 경찰 직무 집행법 7조를 들이미면서 하실 거면 본인이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출퇴근 절대 못한다. 여기는 내 사유지이기 때문에 퇴거 명령 놓을 때 들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여자친구랑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쁩니다. 수색 허용해줄 이유 1도 없어요. 여자친구랑 얘기해보고 더 이상 없으시면 가세요.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들어오시면 주거침입이에요. 경찰은 원할 때 집 수색할 수 있습니다. 나오세요. 정 불만이시면 고소하세요. 한 명은 손목을 꺾었고 한 명은 손목을 벽으로 밀어붙이고 들어올렸다고.
니들 책임질 수 있어서 이러는 거냐? 아무 이상 없다잖아. 여자친구하고 대화하고 꺼지라니까. 니들 뭔데 남의 집 영장도 없이 수색을 하냐? 밀치고 두 명 들어왔다고. 왜 난 이것도 주작 같냐? 너무 주작 같은데? 그냥 주작 그 잡채 같은데? 신고 내역이 있다고? 그래? 글 쓴 사람이 이제 법자랄일 수도 있다. 그런 걸로 이제 신고받고 왔으면은 이제 그 근데 또 경찰이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왜 나는 안 들지? 못 믿을 수도 있잖아. 경찰 입장에서. 그리고 워낙 세상에 흉흉한 일이 많다 보니까 그냥 집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막 저렇게 법 들먹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르게 생각해 봤으면 저 일 저런 식으로 이제 대처했다가 경찰이 그냥 돌아갔어.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게 살인사건이었어 봐. 그럼 경찰이 욕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일 안 만들려고 한 거고 급박한 상황에는 당연히 출동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건데 너무 방어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혐의가 없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열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나는? 협조해주는 게 난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어. 내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도 저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법 조항 막 들먹이고 뭐하고 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 아 그리고 이거 803 이거 사건도 진짜 아 이거 좀 골 때리더라. 그 여자애 두 명 남자 둘 운전자는 24살 나머지는 다 미성년자 고1 고2 이런 애들. 근데 그 운전자 포함해갖고 여자애랑 여자애들 둘 다 죽고 그 남자의 한 명만 살았다 그러더라고. 뭐 커플 사이였다 뭐 어쩐다 그러는데. 아 대구 803이라는 곳에서 아 다섯 명이었구나. 10대 남학생 두 명 여학생 두 명 연인과 지인 사이로 드라이브 하던 중이었다고. 운전자는 20대. 뭔 짓을 하다가 저렇게 뭐 약간 드리프트 같은 거 했을라나?
홀리. 그냥 뭐 대도 안 난 운전 실력으로 똥가오 잡다가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산 야심한 시각 드라이브 거기다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겠다. 더블 데이트 플러스 형이 운전해 줄게. 그럴 수도 있다고 관계도가. 됐네. 다 봤네. 끝. 그만 봐. 이제.